따라가서 마무리. 르블랑이니까 이거 그냥 무난하게 파밍하고 만년설이 뽑죠. 르블랑 울라프. 뭐야 잠깐만. 그래 근데 너도 풀을 써야 돼. 너가 풀 썼으면 사라지지 않을까? 왜 풀 아껴? 일단 이번 판 르블랑인데 굶주린 사냥꾼 하나 쌓은 달달한 르블랑 한번 상대해볼게요. 르블랑 구도 같은 경우는 사이리 상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무난하게 파밍하다가 추선마 해가지고 라인만 챙겨 먹고 좀 교전해서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씨 진짜 싸일 르블랑 구도 진짜 싫어하는데 이래서 싸일 선픽하기 싫었는데. 근데 르블랑이면 내가 쓰는 챔프 중에 근데 또 마땅히 상대할 게 없긴 하다. 아리 빼고. 그렇지 이거 괜찮거든요? 다행이다 이거 내가 막아가지고. 25원 맛있다 이거거든. 풀 잘 썼다. 원래 풀이 사실은 올라프 맞추려고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르블랑까지 걷어내가지고 둘 다 잡았네요 덕분에. 이러면은 인장 못 참거든요. 돈도 애매하겠다. 인장 살게요. 인장 사고 핑어까지 하나. 나이스 플래시까지 빼냈고. 이게 또 백업이거든. 이게 미드지. 이게 Q 선마가 좋은 게 방금처럼 Q 터지는 딜, 2타 딜이 진짜 세요. 아니 근데 왜 맞고 다녀? 확실히 양퀴즈 전에는 좀 마나가 딸리기도 하고 르블랑 상대로 이 구도예요. 사이리 CS를 못 먹어. 왜냐면은 이제 상대 정글이 오면 죽어야 되거든요. 르블랑이 갱호응이 워낙 좋은 챔프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르블랑이 그냥 앞 W 쓰고 사슬 걸어가지고 사슬 맞추면 거의 무조건 죽는 거라 정글 오면. 또 이 정도는 이렇게 방금 Q 설치한 위치 보셨나요? 이 친구 풀 없어서 해본 건데 Q를 르블랑한테 쓰는 게 아니라 르블랑 살짝 뒤쪽으로 써야 돼요. 방금 Q 쓴 거 보셨죠? 이렇게 쓰면은 그 움직이는 무빙으로 무조건 Q 터지는 걸 밟을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Q 선마라 가능하죠. 이런 데미지는 Q 선마 기발 만년설이 쌓일 또 요즘 굉장히 좋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딜도 해줄게요. 그러고 후선마라서 라인 푸시 빠르니까 라인 빠르게 밀고 살짝 울무궁 쳐가지고 이거 탑쪽 봐줄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살짝 궁쳐서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로밍 가가지고 이득 봐주시고. 그리고 르블랑 안 보이니까 르블랑 미아 쳐줘야 되거든요. 팀이 보긴 봤을 텐데 흘려주려나? 되게 깔끔하게 잡았죠. 이러고 다음 선마는 W선마. 정복자 W선마 사일은 두 번째로 2선마 해주지만은 어쨌든 사일의 주력기는 W이기 때문에 라인전을 위해서 2선마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는 W선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맞아도 딱히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 르블랑 원챔이라 그런가 살벌한데? 저거 분신 컨 저거 분신이래. W 쇼 되게 잘하는데? 근데 원콤 안 나요. 내 Q가 훨씬 더 아플걸? Q 맞춰주고 뭐 침착하게 하면은 별 문제 없죠? 아래쪽에 올라프 올라오니까 빠져줄게요. 집가서 다음 템은 주문력 올리겠다고 이 방출봉 사실 수도 있지만 방출봉보다는 사일런스한테 중요하고 또 교전에서 이득 보기 좋은 체력이 있어서 풀감이랑 체력 챙길 수 있는 점화석 추천드립니다. 이 타이밍에는 바텀 타워 제가 막으러 갈게요. 이거는 아트 텔 타봐 할만하잖아. 이거 알리 궁 훔쳐서 하면 되거든요? 궁 내놔. 큐 됐고 드라킬보단 내 큐이 낫다. 나이스 백업 잘 봐줬다. 이렇게 성장되면은 뭐 거의 제가 무난하게 캐리할 수 있는 환경이 나왔죠. 상대팀 궁 뺏기에 좋은 세트 알리 요런 챔프들도 있고 이거 블루까지 좀 들어가주죠. 같이 무조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갈만한데? 그렇지 사슬 맞춰주고 Q 침착하게 맞춰주면은 무조건 마무리 가능합니다. 이 Q 2타 터트리는 걸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년설이 턴부터는 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템은 그냥 바로 이제 우측 가면 되는데 이게 2코어로 저거 추진력을 고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대팀에 이제 뭐 AD 많고 킹퐁을 위한 조냐가 필요할 때는 2코어로 조냐를 가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조냐를 가는 게 더 나은 상황도 있어요. 고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2코어 이 만년설이와 우추가 같이 나와 있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고 잘 컸을 때는 2코어로 이 추진력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트 죽어. 그냥 그 라클 할 때 같이 써주면 라인 클리어 더 편하죠. 따라가서 마무리. 레블랑 궁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리스타 스킬 빠지는 거 보고 탓에 맞춰서 마무리. 솔킬과 깔끔하게 봤죠. 이것도 해볼만한 것 같아요. 만년설이 멈춰! 이렇게 만년설이 이렇게 사용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판은 사실 원래 사일러스로는 제가 메자이를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좀 빨려 들어가야 될 상황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죽을 상황이 많아서. 근데 이번 판은 너무 잘 크기도 했고 제가 좀 신중하게 플레이하면 어차피 죽을 일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메자이 사줄게요. 세트 저기 있고 이거 디테일각 보이는데? 가자. 이거 알리공 뺏어가지고 난리 쳐줄게요. 알리는 공 주고 가! 아깝다. 저거 진짜인 거 알았는데. 만년설이 멈춰! 마무리해 주고. 이거 카이사도 잡을만 하죠? 알리 궁 쓰면은 피가 달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리 궁까지 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잘했네. 이거 카이사 궁 뺏어 줄게요, 이번 턴은. 카이사 궁 뺏고. 만년설이로 멈추게 만들고. 일로 가면은 알리스타가 있거든요? 비동신이라 좀 빠르긴 한데. 아, 이쪽으로 붙어주자. 카이사 공했기 때문에 시식이 걸리면 제가 날아갈 수 있어서 좀 침착하게 보글게요. 이 상황은. 르블랑한테 날아가서 세트 쪽 먼저 마무리해주고. 이러면 이거 르블랑도 잡을만한데 제가 따라가긴 힘들어보여서 그냥 미드 라인 클리어 하도록 할게요. 뭐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이렇게 싸우시면 됩니다. 우추 장면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은 우추가 나온 턴에는 쿨감이 이렇게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 2코어로 많이 세팅하는 편이에요. 나이스 GG.